와, 걍 사슴벌레다. 이야, 아직도 걍 사슴벌레가 이렇게 살아서 있습니다. 와, 지금 거의 끝물일 텐데요. 하지만 이놈의 정체 동영상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마나, 아하, 기왕 사슴벌레, 아, 뽀송뽀송합니다. 이 녀석들은 바로 만천에서, 고향이 만천이죠. 예, 막 이제 우아한 지한 일주일도 채안된 바로 기왕 사슴벌레입니다. 사이즈는 무려 67. 크다. 아하. 거의 2년 만에 나왔습니다. 2년 만에. 아이고, 정말. 이 강사는 이게 원래 1년 내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희 만천에는 지하에 사육장이 있어가지고 온도가 좀 얕죠? 그래서 보통 한 2년 터울로 이렇게 사슴벌레들이 나온답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게한 8마리 정도 나왔는데, 현재 이게 67mm죠. 67mm. 제일 큽니다. 8마리가 제일 작은 것이 60, 제일 큰 것이 67 되겠습니다. 아하, 진짜 멋있다.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기왕사슴벌레. 요즘 기왕사슴벌레 미니어층들이 많이 늘어나서 인기가 높습니다. 와, 멋있다. 그럼 60을 한번 볼까요? 자, 이놈이 바로 60입니다. 60. 오, 60도 우람하다. 하긴 경사가 60이면 대형이죠. 자, 벌써 덩치도 좋아가지고, 어이구, 이 녀석도 역시 나온 지 일주일이 채안된 신생개체입니다. 이야, 멋있다. 자, 경사슴벌레 쓸 것이 대형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컷을 봤으니까 암컷도 보여드려야겠죠? 40이 넘는 대형 암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굿. 자, 바로 이놈입니다. 와, 진짜 이제 막우한 갱사슴벌레 수컷 42, 43 정도 되는 초대형의 갱사 암컷 되겠습니다. 반딱반딱하죠. 아주 깨끗한 신생개체입니다. 역시 이 경사들도 제일 작은 게 36부터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진짜 멋있죠. 36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짜리. 아, 진짜 이제 막 우아를 해가지고 그냥 반딱반딱합니다. 보십시오. 반딱반딱하죠. 아하, 사실 와일드로 40대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요즘에 경사들이 40 플러스의 암컷들은 거의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해는 대형 경사가 별로 출연을 안한 해이기도 합니다. 70 플러스가 거의 나오지 않은 참 약간 좀 몰황인 경사로 봤을 때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만천에서는 하여간 사육을 해서 큰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아를 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동영상은 바로 경사슴벌레였습니다. 갱사슴벌레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기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신생개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 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